컬을 하고 딱 누르면서 새로 고침. 빠빠빠빠빠빠. 라프텔에서 보고 있습니다. 천사님 3화. 예, 오프닝 시작했고요. 예, 오프닝 스킵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2초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2초 정도 차이 납니다. 이 타이머가 제깍제깍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텀이 있어. 내가 눌렀을 때딱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머는 그냥 대략 그 정도라 다 이렇게 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사가 살포시 내려와 눈앞에서 미소라는 날개를 펼쳐. 어이, 그건 반칙이지. 기쁜 표정 짓지 마. 전부 날아가. 이대로는 또 타락할 거야. 정말 어떻게든 해줘, 제발. 내가 있는 세상을 나는 더 알고 싶어. 프로젝트 9. 자, 시작하자. 너와 있는 세상에서 나는 더 웃고 싶어. 옆집 천사님 때문에 어느샌가 인간적으로 타락한 사연. 3화입니다. 바꿔야지. 짜잔. 어머님이야? 주인공이 어려서 그런지, 아, 어머님도 되게 젊네요. 근데 엄마가 찾아왔는데 엄마한테 그냥 막 가래.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슈토상은 누구야? 3화, 천사님에게 주는 상이라네요. 주인공네 집에 이제 언니가 찾아와가지고 둘러보고 있습니다. 똑바로 사는지 알려면 기습을 해야지. 전화를 하고 와라. 이거지, 지금. 피부도 좋고, 먹을 걸잘 챙겨 먹고 있는 것 같다. 눈을 피한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아하! 아니, 둘이 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없어? 아까 전편에서도 여기 와 있고 너 거의 여기서 살고 있는데? 식기가 2인분 식기. 혹시 칫솔도 막두개 있고 집에 식생활 용품 다 짝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니야? 호, 어머니 눈치가 상당하시군요. 와, 갔다 와. 유후. 에? 딱 걸렸쥬? 딱 걸렸쥬? 졸려서 잠들었나? 자고 있다 걸렸구만? 눈치 까쥬? 언니가 여자친구 아니지? 아. 마음에 들었나 보네. 하지만 여자친구 아니라는 거? 근데 부부처럼 행동한다는 거?
당연하겠지. 얼마나 위험한데? 스케베 헨타이로 변신할 수가 있던 한 마리의 늑대로 변신할 수가 있던데. 일어났다. 요. 에? 다 걸렸다. 그니까 너네 집에 가 있어야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왜 여기서 생활을 하는 거야? 뭔데? 대체 뭔데? 하긴 일본은 그렇지. 담해요, 진짜 담해요. 아닙니다, 어머니. 강제 연결. 야래, 야래. 야래, 야래. 어머니에게 이 사의를 인정받았다. 인정받은 사이다. 우렁각시입니다, 어머니. 뭔 소리야? 사람 앞에 두고 뭔 소리야? 개 웃긴다. 아, 어머니 대박이신데? 응? 뭐야? 부모님이 참 개방적인 분이시구만. 그냥 보는 순간 합격점 받은 거야. 뭔가 또 어두운 얘기 나온다. 천사님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뭐야, 이 분위기?
아니야, 지그시 쳐다보지 마. 비밀 친구다. 아, 뭐 하는 거야, 너네? 이 관계는 뭔데, 이 관계야? 너희가 뭔 관계야, 대체? 짜잔. 아니, 이 주인공 말이야, 프라이버시란 없는 거야? 아니, 와이프도 아니고 말이야. 와이프도 아닌데, 그, 뭐야.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어? 열쇠도 주고. 정말 이 관계, 알수 없는 관계입니다. 알수 없는 관계입니다. 갑자기 싸우기 시작했다는? 그 맞다. 시험 봤지? 20몇 등? 미쳐 다리. 여주인공 시험 1등. 학교 톱. 아, 그러면은 학교 좋은데 가겠다. 여자 주인공. 남주인공 어떻게? 공부 개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근데 뭐 사귀는 것도 아닌데 얘네. 소소한 선물. 주인공이 미니 케이크를 여자 주인공 천사님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전교 1등 했다고. 옷! 따라다다다다다. 이 맛은 다행히 옷은 찢어지지 않는군. 아니, 뭔 앙앙 이걸 하고 있어. 정말 이 주인공과 여주인공은 자꾸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 커플도 아닌데 왜 서로 먹여주고 그러냐고. 아, 너네 그러지 마, 제발. 서로 먹여주고 있다.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건? 이 분위기는? 마치 그 주종관계 그런 걸 보여주는 듯한. 아니, 이런 스타일 아니었잖아, 천사님. 주인공 왜 점점 강압적으로 나가는 거야, 더? 이런 부분이 타락 당해서 제목에서 타락한 어쩌고 그런 거였구만.
응? 뭐야? 에? 뭘 만들라고? 오믈렛, 채소와 오믈렛, 불고기 소스. 남자의 요리, 이것이 남자의 요리다. 이 핵의 망측한 음식은 뭐냐? 음식이라고 할수 있는 간을 안 했구만. 남자의 요리는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처치하는 것이지. 스미마셍. 호, 오믈렛. 맛있어 보이는군요. 음? 바바바바바바바 푸슛! 옷이 다 날라간다. 오. 응? 남자 주인공, 조련을 제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련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완전한 조련, 완전한 사육. 아, 여자 주인공도 되게 즐거운가 봐. 그래, 넌좀 배워라, 좀. 넌좀 해야 돼. 넌좀 옆에서 배워. 남자 주인공아. 그래도, 어?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지. 맛있게 만드는 정도는 아니어도. 아, 근데 이거 주인공 친구랑, 주인공 여자친구랑 좀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요런 성격보다 주인공 남자친구가 좀더 까불어야 될것 같은데 말이야. 지가 다 나이나. 응? 그래, 마, 너, 어? 그러니까, 맞아. 저러면 안 되지. 야. 남의 여자친구 얼굴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되지, 이 자식아. 이 자식, 고자 속성 주제에 그냥 어저, 어, 작업질이야. 아, 저 자식. 왜 자꾸 남편 포스를 풍기면서 앉아있는 거야? 주인공 자식 말이야. 아, 마누라가 지금 밥하고 있고, 저, 그밥 기다리는 그 남편 자식 같잖아. 저 슬리퍼 딱 끼고 쇼파에 앉아가지고서 말이야. TV 딱 보면서.
뭐 하는 거야? 너 이제 이러지 마. 뭐 하는 거야? 오, 여자 주인공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 겜순이 좋지.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였구만. 아, 저 자식들, 뭐 하는 거야, 저 자식들! 나는 무슨 자세야? 그러니까 저 무슨 자세야 저게 뭐야 저거 너네 그러지 마 그게 씨알이나 먹히겠냐 지금 그 주인공이랑 뭔가 이상한 걸로 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지금 천사님은 주인공에게 무슨 뭔가 마의 매력이 뭔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인공 버프가 있나 봐. 역시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지.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하지만 난 좋다. 난 좋아. 눈 내리는 거. 뜨 아자스 아자스 그들의 예측대로였다. 옆집의 천사님. 끝났습니다. 에 3화 재밌게 봤고요. 3화 엔딩곡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님이 엔딩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나타 노모 토에 당신과 만나고 시간은 흐르고 마음을 담은 편지도 늘어가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편지를 주고받는구나. 로맨스인데 로맨스?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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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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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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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라. 이거 거의 엔딩 장면 거의 완전 부부인데? 오래된 부부인데? 울려라 사랑의 노래. 예, 다음화 예고.